중국 역사에서 가장 융성했던 제국 중 하나이자 문화적으로 가장 많은 전성기를 일으켰던 당나라의 한 의복이 서역에서 들어옵니다. 유목민족들이 편하게 입는 활동복으로 만들어진 이옷, 중국인들은 이를 들여와 중궁기석 옷이라 하여 달령이라 칭했습니다. 그때는 알았을까요? 이 옷이 동아시아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정장이 될지 말입니다. 동아시아에서 달령은 7세기 중반 신라 김춘추가 당나라에 입주하여 책봉과 함께 받아온 것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비단길로 문화적인 교류에 있어 전성기를 누리던 중국에서 들여온 문화와 제도는 다른 나라들이 보기에 굉장히 파격적인 것이 많았습니다. 관복의 기능을 하면서 활동적이고 당시 시점에선 굉장히 세련미가 있던 이 정장은 중국을 중심으로 동아시아에 퍼지게 됩니다. 통일신라에서 민간에까지 유행하여 장풍을 금지할 정도였으며 일본에서는 헤이안시대가 되며 다시 국풍으로 도화할 정도로 유행하였습니다. 중국에서는 당나라에서 청나라까지, 한국에서는 고려를 거쳐 조선까지, 일본에서는 나라 시대를 거쳐 현재까지도 천황의 즉위식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편하게 활동하기 쉬운 옷이었지만 점차 시대를 거쳐 배때기가 부른 시대가 왔기 때문일까요? 소매는 점점 커지고 기장은 길어지고 날개까지 달려 점차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옷으로 바뀌어 각종 예식이나 행사, 진무복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것은 조선에서는 이 달령을 어떻게 활용하였는가입니다. 조선 초에는 굉장히 다양한 색깔을 착용하였습니다. 처음 달령이 들어왔을 땐 관복의 색깔과 허리띠의 재질, 무릎선의 유무에 따라 계급이 달라지고 공식 관복, 민간인 사복으로 나뉘어졌지만 조선에 들어와선 요대로 계급을 구분하였기에 웬만해선 색깔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하게 착용하였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타임머신을 타고 조선초로 가신다면 매체에서 보신 것과는 다르게 알록달록한 관복을 입은 아저씨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후 단종 때 들어 문관과 무관, 다양한 계급을 상징하는 짐승들이 그려진 흉배가 중국에서 도입되었고 멸망할 때까지 황제가 있는 황색 종류 외에는 다양하게 관복을 입은 명나라는 다르게 점차 조선에서는 최대한 통일된 색깔이 적극 권장됩니다. 경국대전에서는 흉배는 3분 당상관부터 사용하였으며 제후국의 법도에 따라 명나라보다 2품 낮은 계급을 쓰게 되었습니다. 문관 기준으로 1품은 공작, 2품은 운현, 3품은 백한으로 그려진 날 짐승을 사용하였으며 무관 기준으로 1품과 2품은 호랑이 혹은 표범이 그려진 호표, 3품은 웅비였으며 각자 타 부서별로 해치와 사자 등이 주로 쓰였습니다. 영조 때에는 운학과 백한으로, 무관은 호표와 웅비로, 더욱 후기에 이르서는 쌍악, 단학, 쌍호, 단호 등 한 종류의 짐승이 쌍, 단이나에 따라 당상과 당하를 나누게 되어 더욱 간소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나 경국대전의 양식은 이미 17세기부터 물러나게 되었는데 임경엽 장군의 관복만 해도 명나라의 투흉배가 그려진 관복을 입었다는 중국 측의 의견도 있고 조선의 1품인 공작보다 높은 명나라 2품 흉배인 금계를 착용하기도 하였습니다. 허나 이는 조선만의 물란 아니었던 것이 명나라에서도 자기 계급보다 높은 흉배를 착용하고 심지어 왕이나 황제만 사용이 가능한 이무기 종류의 흉배를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관무에 쓰는 모자인 사모는 머리를 감싸는 두건인 복두에서 점차 일체형으로 발전되어 매듭이 사모뿔이 되고 후대로 갈수록 점차 다양하게 바뀌게 됩니다. 사모뿔은 점차 위를 향하게 되고 길이가 길어지거나 넓어져 송나라에 들어선 어깨 넓이를 훨씬 넘을 정도로 길어졌고 송나라가 멸망한 이후로 다시 균형 잡히게 됩니다. 달령 형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에는 활동성을 중시하였으나 점차 시대가 지남에 따라 소매가 대례복 못지않게 넓어지고 옆에서 옷이 잘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 날개처럼 생긴 무가 추가되었습니다. 조선에서도 시기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보였는데 조선 초에서는 몽골의 영향이 남아있어 소매가 긴 대신 좁은 형태를 띠고 있었으나 중기부터 점차 넓어지고 길어지게 되어 후기에는 비로소 우리가 아는 형태의 넓은 소매가 정착하게 됩니다. 또한 계단을 올 때 앞자락을 밟지 않게 앞자락은 조금 짧게 되는 형식도 간간이 보이게 되는 등 점차 독자적인 형태가 곳곳에 보이기도 합니다. 한국은 일본과 다르게 중국과 가까워 중국의 신문물을 자주 접할 기회가 있던 만큼 명나라가 있었을 때는 왕이 즉위하거나 외교관이 중국으로 갈 때 중국의 새로운 관복 형태 등을 받거나 배워온 등의 기회가 많았지만 명나라가 1644년 순경대를 따라갔을 때 그 뒤로 중국의 달령 제도를 도입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청나라의 의복을 도입해야 될까요? 아니요. 그냥 그때부터 자기들 좆대로 만들게 됩니다. 이후 흥선대원군의 복식개혁으로 인하여 전체적인 의복이 관소화되고 현재까지 결혼식이나 전통행사 등의 일부분으로 이어져 오게 됩니다. 옛 의복이 그러하듯 처음 본 이들은 굉장히 까다로울 수 있기에 착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달령은 여러 겉옷을 껴입는 구조이며 시대마다 다르지만 조선식으로 풀이할 경우 주로 민복 위에 천리 혹은 창의, 그 위에 진령 혹은 다포를 입은 뒤에 달령을 입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사모와 요대를 착용하고 가죽신을 신습니다. 주로 예식 시에는 홀이라고 하는 팻말을 들기도 하였습니다. 홀은 원래 행사 시에 절차를 적어놓는 판이 예식화가 되어 당상관은 상하로, 당하관 이하는 목재 등으로 대례복, 예복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주로 매체에서는 흉배가 부착되었으니 달령만을 사용했다고
같다고 생각했을 수 있으나 일반 공물을 볼 때는 분홍색 집무복을 차용하였는데 이를 시복이라고 부릅니다. 주로 단령을 중국에서 들여왔으니 중국 옷이다 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조선 왕의 즉위식이나 일부 조선 관료들의 선물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허나 중국 또한 서역에서 들여온 옷에서 비롯된 것이고 이를 동아시아의 정장으로 재식화시켰다 라고 말하는 것이 맞을까 싶지 않습니다. 문화는 한쪽에서만 흐르는 것이 아닌 서로 간에 인접한 국가들 위주로 돌고 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동아시아의 정장인 단령 한벌 장만해 보신 건 어떨까요? 다음번에도 더욱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ut it's no use, 'cause you can't stop it from shining through. It's true, baby, let the light